국내에는 58개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요. 1999년 청송지역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으로 교정교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장합신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시면서 교정사역자이신 이기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복음을 통한 교정교화 활동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교도소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역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수용자 예배. 두 번째는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담입니다. 상담. 또네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행사, 문화 공연도 되겠죠. 이 행사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참 중요합니다. 네,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의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도소에서 정말 예수를 구주를 영접했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재범률은 결정됩니다. 우리가 종교의 형태를 띠고 교도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자매교회를 통해서 또이 만남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재범을 하지 않습니다. 재범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어투가 부정적이 많고요.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투는 긍정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분이 예수를 정말 잘 영접했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범률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적 낙인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지 의인을 때문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도소에서 예수 영접해서 출소해서 교회로 온다면 교회에서 모든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바른 성경관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좀 가슴 아픈 거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저 한국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사역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의 범죄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어투가 믿음의 감사함, 또 소망, 또 비전적이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과 감사, 교회 감사, 성도들의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어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다니면서 부모님들의 말투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자녀들은 교도소에 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한국 교회가 결정되어 준다고 보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어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믿음에 감사한 말이 많은 것보다는 안타깝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많다는 거. 근데 이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데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 게제 비전입니다. 네, 목사님의 귀한 사역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